오늘은 마스터소드를 버리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. 이들리치를 이용하면 마스터소드를 몬스터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. 이 글리치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. 복잡하고 많은 커맨드와 짧은 시간 제한의 프레임 단위의 타이밍을 요구하기에 글리치 전에 인벤토리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. 소재칸에서 워프마커 있는 곳까지 두 칸만에 도달하도록 인벤토리에서 소재칸과 요리칸을 한 박스를 넘지 않도록 정리합시다. 냄비 근처에서 지도를 열어 도감으로 이동해줍시다. 그 후 사진의 Y와 플러스 버튼을 동시에 눌러 인벤토리에 들어가 줍시다. 인벤토리에서 오른쪽 하단에 알림이 남아있다면 알림이 사라지기 전 워프마커를 활성화한 후 마이너스 버튼으로 도감으로 돌아가 줍시다. 이때 워프마커를 활성화한 후 도감을 열기 전에 인벤토리에서 나가면 실패합니다. 지도로 돌아간 후 미니 챌린지에 초점을 맞춘 후 Y버튼으로 창을 열어준 후 목표를 4당으로 맞춰줍니다. 목표를 4당으로 변경 후 미니 챌린지 선택 후 인벤토리 열기 후에 인벤토리에서 오른쪽 십자키를 누른 후 A버튼을 눌러줍니다. 이렇게 화면에 선택창이 나타나면 성공입니다. 그 후 미리 버려둔 무기 근처에서 선택창을 손에 들기로 맞춘 상태로 A와 플러스 버튼을 동시에 눌러줍시다. 영상처럼 링크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B버튼으로 인벤토리에서 나오면 마스터소드가 바닥에 떨어집니다.